네, 어제 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국내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 전해진 호재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와 삼성, 그리고 LG와 SK가 함께 손을 잡고 전고체 배터리를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총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배터리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배터리 양극재 국내 생산을 4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하고요. 장비 수출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확대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2024년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도 추진한다라고 하고요. 전고체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무게도 줄여나가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이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이 업체별로는 현재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는 2026년으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요. 삼성 SDI가 2027년, 그리고 SK온은 29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장중에서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골든 센츄리와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 두 종목 모두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준 종목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바로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강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골든 센츄리 먼저 확인해 보자면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그리고 영업이익은 78% 크게 하회를 한 수치고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도 매출액이 16.6% 하락하면서 2,255억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시간에서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졌지만 오늘 장중에서도 여전히 변동성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 직후의 상황은 어떠할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넷마블의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넷마블의 게임인 스톤에이지가 현재 중국 텐센트로 IP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스톤에이지를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가 신작 게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내자 판호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본인들은 로열티를 받아가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발과 퍼블리싱 권한은 텐센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제공 부분만 앞으로는 취득해서 로열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중국에서는 지난 11월에도 스톤에이지 IP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 신석기 시대가 내자판호 발급을 받은 바 있었죠. 스톤에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게임은 아니고 1999년에 일본에서 먼저 제작된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 이후로 2011년 넷마블이 업체로부터 IP 판권을 인수했고요. 이제는 중국에게 다시 넘겨준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임주 소식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NC소프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콘솔 신작인 프로젝트 M의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 데브톡스를 어젯밤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M은 몰입도 높은 세계관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획득한 정보에 따라서 스토리가 변화되고 확장되는 인터랙션 기반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NC는 올해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 2023에서 이 디지털 휴먼이 소개하는 프로젝트 M의 트레일러를 먼저 선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관계자는 개발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모든 플레이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게임 안의 몰입성과 또 사실적인 체험 강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NC는 여기에 3D 스캔과 모션 캡처, AI 등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래픽 개발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테스트 중인 기획도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앞으로 NC소프트에서도 신기술을 도입한 다양한 신작 라인업들이 나와 있는 만큼 관련해서 지속적인 소식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